안녕하세요. 드림에서 영진 역할을 맡은 홍완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항상 그 감독님 작품 하게 되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과 또 찍는 과정이 항상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막상 이렇게 연락을 받고 했을 때는 아 정말 이번에 더 잘해야지 더 좋은 결과 모습도 기대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좀 훈련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네, 우리 영화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깊은 진심이 느껴집니다. 감독님 사랑합니다. 네. 네,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와주신 분, 기자분들 다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의 매력들을 감독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잘 버무린 영화 같아요. 네, 관객들분들께서도 네, 우리 영화 다 맛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왔습니까? 하지만 철없는 것 같아. 시간이 흘러도 하게 될 것 같아. 구독자 여러분, 저희는 드림팀입니다! 네, 반갑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뭐가 나올지 몰랐어요. 와 진짜 이럴 수가 있나? 야 이게 말이 돼? 혹시 관객분들이나 팀에 소개하고 싶은 분, 드림이 있으신 분, 소개하고 싶은 분 혹시 있을까요? 재밌게 잘 즐겨주시고요. 네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드림에서 영진 역할을 맡은 배우 홍완표입니다. 스토리제이의 홍완표입니다. 네, 저희 4월 26일 날 첫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, 많은 인물들과 개성 많은 캐릭터들을 감독님께서 열심히 잘 버무려 주셨습니다. 재밌게 잘 만들었으니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